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듣는 시간인데요. 웃음연구소 이효섭 소장 이야기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대중들 앞에서 웃음과 관련한 강연을 많이 하고 삽니다. 먼저 저는 저 자신을 한국웃음연구소 소장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새로운 회장직을 하나 더 얻었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쇼다리 옆에 회장 이효섭입니다. 그러면 자중 영락 없이 웃음꽃을 터뜨립니다. 제 키가요 157cm라면 사실 그리 큰 키는 아니잖아요. 제가 한국 쇼다리 옆에 회장을 사칭을 다녀도 문제 없는 거 맞죠? 지금은 제 약점 같은 것도 스스럼 없이 웃음의 소재로 써먹고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숫기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A형 중에서도 소문자 A형이었던 셈입니다. 학생 때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동네 슈퍼에도 못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런 성격을 고쳐보려고 대학 가서는 100일 인사만 하는 인사작전 같은 계획도 세우고요. 적극적으로 인사하는 습관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양말 장사, 신발 장사, 심지어는 다단계에 빠지기도 했지만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10군데가 넘는 곳에 이력서를 넣었는데요. 아무 곳에서도 절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우연하게 기회를 얻어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그 우연이 제 인생을 바꿔놓는 필연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병원은요, 암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었는데 저는 1년에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웃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개그맨도 아니었고 당시만 해도 웃음 치료라는 개념이 아직 정착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요. 하여간 저는 제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요, 꾸준히 환자들을 웃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환자들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거나 완치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에 그런 놀라운 효능이 있다니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10년에 걸쳐 웃음 공부를 하는데 1억 이상은 쓴 것 같습니다. 어휴. 웃음과 관련된 책이나 자료를 모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미국, 인도 같은 나라를 다니면서 웃음 치료 사례도 접했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웃음 시장은 엄청난 금맥을 품고 있는 황무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웃음이 인생의 주요한 모든 영역에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 장수, 사업, 연애, 공부, 스포츠, 취업, 행복, 대인관계, 정말 모든 것에 관련되는 약방의 감초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꾸준히 웃으면 얼굴이 예쁘게 성형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통해 인생을 반전시키는 것을 도와왔고 지켜도 봤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진정한 웃음의 수혜자는 바로 저 자신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지금껏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어준 것은 단연코 웃음이었습니다. 웃음이란 이 신의 묘약이 남아있는 제 인생을 얼마나 또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인가를 상상하며 저는 또 웃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효섭 소장님은 암 전문 병원에서 네. 환우분 상담하면서 네. 웃음의 가능성을 네. 알게 되신 거네요. 3,000명 정도의 암 환자를 만나다 보니까요. 네.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 표정이 밝은 사람, 잘 웃는 사람이 잘 낫는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표정이 밝다는 것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웃게 해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시한고선 뭐 1년을 받으신 분도 있고 6개월 선거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웃게 할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늘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웃겨주지 않아도 그 찾은 방법이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였어요. 웃음은 운동이다.
웃음은 유산소 운동이다. 실제로 이게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고요. 아까 이제 말씀했던 아까 코티졸 양이 줄어들고 엔돌핀,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나오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억지로 웃어도 효과는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사실 알고 난 다음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료를 찾다가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냐면 혼자 웃기 연습을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웃는 거예요. 이렇게 하하하. 의자를 봐도 하하하. 네. 사람을 봐도 하하. 웃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겠네요. 내가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도 네.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잘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이걸 그쵸. 이제 그 아까 웃을 때 보면 NK세포 숫자. 사람이 죽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 죽거든요. 그렇죠. 감기로 죽는다 하는 게 70%. 맞습니다. 결국은 면역력을 키워주는 NK세포, 내처 킬러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데 네. 맞습니다. 웃는 사람들에겐 이게 확연하게 높아진다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웃음에 미치게 됐던 비결은 뭐냐면요. 그렇죠. 말기암 환자를 저는 많이 봤잖아요. 네. 이 말기암 환자분들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요. 그렇죠. 아픔. 죽음보다도. 아픔. 근데 우리가 아까 웃잖아요. 이제 박사님 말씀했던 네. 것처럼 막 크게 웃을 때 NK세포가 작게는 30%, 많게는 3배 이상. 5배까지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웃기 시작할 때 엔케팔린 통증을 잡는 몰핀보다 네. 300배가 강하다는 몰핀보다 그래서 가급적 크게 웃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억지로 웃으라는 얘기가 그렇죠. 맞는다는 게 지금 하신 말씀에서 증명이 되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암 환자분들에게 웃음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더 놀라운 사실은 삶을 포기했던 분들이 생각과 의식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야.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미친 듯이 그냥. 어휴, 많이 웃어야겠군요.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예. 했던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아 맞습니다. 아, 네. 네. 웃는 행동을 통해서 행복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네.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죠. 슬픈 사람이 우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람이 슬프다. 네. 정말 많이 웃어야 되고 또 오늘 많이 울어야 되고 그런 네. 거예요. 이효섭 소장님 입에 볼펜 물고 우는 연습하셨다면서요? 네. 왜 그러셨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표정을 이렇게 밝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볼펜을 이렇게 무는 시행만 해도 뇌는 아. 웃는다고 반응합니다. 그렇죠. 실제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봐도 느껴집니다. 이렇게 표정을 네. 밝게 네. 하고 볼펜을 무는 시행을 하잖아요. 뇌가 열린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느껴져요. 반대로 볼펜을 반대를 물면 끝을 물면 입이 네. 쭉 나오잖아 이렇게. 네. 그러면 뇌는 우리 주인님이 화가 났구나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심리학 전문 용어로 안면 네. 피드백 효과라고 하는데요. 아. 의도적으로 표정을 밝게 해도 마음이 네. 즐거워지고 뇌가 웃는다. 네. 여러분도 꼭 한번 청취자 여러분도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실에 좋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계시는 분들 펜 있으시면 볼펜 물고 연필도 괜찮죠? 그런지 상관없습니다. 아, 이거 아나운서 네. 왜 발음 교정할 때 연습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근데 저는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발음 교정을 할 때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음 교정을 해야 정상적인 발음을 하죠. 뭘 물거나 씹거나 하면서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버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긴 뉴스할 때 볼펜 물진 않은데. 예, 그렇죠. 웃을 때는 꼭 저 볼펜 무시기 바랍니다. 이번